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아홉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규민이 또 지훈이 같이 예배 참석해서 참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숲의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얼굴을 내밀어 주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임재를 드러내 주셔서 이 예배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태형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높은 것 앞에 해주셔서 이제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좀 소리를 내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 가운데에 이렇게 복음을 맨 앞에 끄집어낸 책은 마가복음뿐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한 76회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누가와 요한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네 번 사용했죠. 그런데 마가는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인데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특별히 복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전체가 흘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본문 1장 14절 15절을 보면 함께 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봅니까? 복음이 연속으로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마가가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이와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이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전체가 아니고 설교를 압축 요약한 것이고요. 또
또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전개될 예수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이런 마가복음 전체에서 복음은 무엇이다? 이런 정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전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원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로 번역되었는데 그런데 이 개인주의화 되어진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의미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새 시대를 여는 분, 또 새롭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돌이켜 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도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축소시켜서 예수님을 그냥 개인의 구세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메시아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리스도는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 드는데 메시아는 나의 개인적 구세주보다는 나라와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분, 또 주의 날에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다.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을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종합해보면 이 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인데 이 복음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1장 14절 15절에서 마가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복음은 뭐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감히 꿈도 못 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환영받는지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복음인데 마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오신 복음이 나에게도 복음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전반적인 뜻은 이해했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복음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설교의 주제인데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도 복음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불의한 세상에서 그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할 수만 있다면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묻혀서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는데 뭐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팔려가서 노예처럼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 보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몸값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죽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생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겠다. 이 대성물이 영어로 랜섬입니다. 여러분 랜섬이 어떤 뜻입니까? 몸값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즉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랜섬이라는 영화도 있죠. 멜 깁슨이 나오는. 보면 유괴당한 아이가 풀려나라면 이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 대성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대가로 지불하는 값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반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몸값은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몸값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위해 몸값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셨기에 자신의 죽으심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 몸값으로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시고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려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과 함께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께서 이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회복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자신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독특한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를 당대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신을 믿는다는 것은 다 초월과 전능의 신입니다. 이적을 일으키는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난 신은 성경에 나타난 신은 어떤 신인가? 물론 이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초월과 전능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우리에게 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그 전의 신과는 완전히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분은 어떤 신입니까? 그분은 초월과 전능의 신이 아니라 소통과 연대의 신입니다. 인간의 죄와 연대하시고 인간 안에 연약성과 연대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같이 울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의 끝, 죽음의 끝까지 굴러떨어지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 상황에서 부르짖게 되어지는 엘리 엘리 라막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절망과 좌절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시면서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신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계시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모습입니다. 인간의 아픔과 소통하시고 공감하시고 연대하시고 같이 죽으신 신, 이런 신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절대적인 권능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가 너무 낯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연대와 소통의 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던 신은 전능과 전지의 신이기 때문에 둘 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이 완전한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결국 예수께서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소식만이 대신 내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소식만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길을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룬 것이죠. 바로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아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종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깊으신 교제 가운데 이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신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때만이 그 신비의 전부를 알게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왜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우리를 당기셨는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어떤 원어적 뜻이 있냐면은 입양되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양자의 영이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면 우리 모두는 입양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신비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값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아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미물에 불과한 인간을 살리겠다고 죽으셨다. 세상에 이런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본령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히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은 단지 나의 죄를 사하고 천국 입장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 표를 보는데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고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해주고 나에게 천국 입장권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간다. 여러분, 십자가나 보혈 자체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죄를 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흘리신 것이지 죄를 씻어내는 세척제가 아닙니다. 보혈과 십자가의 찬양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보혈이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지 그 보혈이 주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 첫 번째 이유는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복음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그렇다면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었는가? 마가복음을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제자들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자체만으로 나타난 제자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치지도 않았고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다 달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살아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도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세상에 번쩍이는 화려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첫 독자들의 시대의 사도들은 실제로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들은 형편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 이후에 쓰여지고 그 마가복음을 읽게 되어지는 첫 독자들의 눈에 비친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나와 다를 바 없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공생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신비이고 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이지 기가 막힌 일인데 이토록 낮아지신 예수님이 그 당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형편없고 정말 못난 찌질이들을 다 만나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 낮은 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도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해졌는가?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대부분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서 옵니다. 이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이 세상이 짜놓은 이 구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서 정말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요. 그냥 맨손으로 자기의 삶을 일궈야 하는 사람들은 나이 50이 될 때까지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진짜 빠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50이 되었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몇십 년간 금범 전략에서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서부터 매우 손쉽게 얻습니다. 물론 부모에게서 받는 게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식들이 사회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내 부모가 비록 나에게 못해 주었다고 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격차가 점점 너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땅을 사놓으면 땅값이 저 혼자 올라서 누군가가 몇 년을 땀 흘려 일해도 벌 수 없는 큰 돈을 벌게 되는 이 악한 구조 속에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 깨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황제의 거짓 복음에 속아서 전부 악이다 팀을 하면서 서로 뺏고 뺏기며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조 속에서 탈락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 그 약한 자의 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 있으면
목사님이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그 10대 시절에는 친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똑똑하고 잘나고 예쁜 친구들과 어울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마음이 허물어지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들과 공감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원래 낮은 자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시대와 사회의 악한 구조에 희생당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랑과 정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여주고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려면,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고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전하려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해 전 우리가 우리 교회의 그 2층 아래쪽에 있는 사명의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교회 목사님이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 이렇게 한수교회 가십니까? 교회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공동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사탄의 다스림 아래 훼손되어 버린 세상의 문화와 사회와 정치와 경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게으름과 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악한 문화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포르노를 접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 온몸의 화학작용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쉽게 중독됩니다. 끊으려고 애를 쓰지만 혼자서는 끊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영적 리더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야동을 본다고 하는데요. 악한 문화에 희생된 것이죠. 여러분,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개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를 바꾸지 않은 채 야동을 보지 말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더 좋은 문화가 자꾸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하고 대안적 문화를 만들어내고 대안적 사회와 대안적 정치 구조와 대안적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극소수라면 사회적 책임도 적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느끼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과 관심이요, 파괴주의의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좀 정돈해야 하는데 드러나는 모양은 일반 NGO 활동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 더 나은 사회를,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다스림에 저항하고 대항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는 세상 사람들의 사회 참여와 전략적으로 연합할 수 있지만 목적이 아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완벽한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NGO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 편에 서서 이들을 억압하고 망가뜨리는 사회와 제도와 문화에 더 치열하게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죠. 대신 뭐라고 말하느냐. 순수 복음이니 혹은 사회복음이니 하는 말로 이 영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순수복음, 하나님, 순수복음이나 사회복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자들은 세상을 제대로 이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하고 사탄의 다스림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정오의 기도, 지금은 코로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를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 한마디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불편하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살게 해주세요. 이 두 마디 기도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리고 가난하고 불편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내려고 결심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세상의 운동가들은, NGO들은 또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결단과 굳은 의지와 역사의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 성령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성령이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의 운동가들보다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동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죠?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힘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면 이게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가만히 졸졸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아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아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일하실 때 나도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러다가 내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치려고 하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는 그것을 따라 수고하면서 급기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며 때때로 복음 위에 생명을 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냐 하신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응답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이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우리 힘이 바닥나는 그 순간이 올 때에도 우리가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는 것인지 성령님이 하는 것인지 몰랐는데 내 힘이 빠지는 순간 지금까지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었구나. 내 능력이 모조리 사라지고 나면 드러난 성령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예수님. 놀라운 신비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인의 구원만 생각하고 교회 안팎의 삶을 이원론적으로 나누고 십자가의 복음에만 매달려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웅대한 비전으로 총체적인 복음을 살아내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살아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세 번째 이유는 들어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속이란 게 뭡니까? 부모의 유산을 자녀가 물려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주 기특한 질문을 했어요.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 청년이 돌아가시고 난 돌아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간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나오는 장면이냐면 예수님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렸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청년이 돌아가고 자기들이 다 버렸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리면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좌우에 앉을 것에 관심을 보이고요 자기들끼리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는 데다가 읽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니까 다 나와 있는데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과 상속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리면 내세의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제자들은 그 얘기는 흘려버리고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이 땅에서 권세 잡는 것을 그들은 더 원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 눈을 열어서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천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상속받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 지금 65명 정도가 신약 성경 읽고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간다면 우리를 함몰시키려는 세상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속받을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나라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땅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대부분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실패할 때에야 우리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기억합니다. 부당하고 불의한 세상이 부딪혔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땅은 꽤 쓸만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불행한 예언 하나를 하면 앞으로는 우리 인생에 숨이 넘어가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웬 악담이냐? 그게 현실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은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지 않냐고.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고.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은 따로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면 특별한 고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건강과 비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형통의 날이든 그것이 공고한 날이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을 때에 이 땅 위에 질병이든 고통이든 깨어짐이든 어떤 것이든 의연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 한번 암송해 보시죠. 이제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어라. 왜 믿어야 되는가? 이 복음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던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던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늘 감격하고 그 은혜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더 알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자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시길,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도 꿀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에게 들어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지금도 모범을 보이시며 성령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통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나라 속에 임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나라를 확장해내는 한수비 되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